제가 보니까 확실히 실적이 턴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섹터가 예뻐질라 하니까 영업이 늘어나는 또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쭉 위로 가지 않겠나.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이짱 김용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스트리트 파이터 대이짱입니다. 네. 대표님 항상 스트리트 파이터하고 NG를 한두 번 내고 시작한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를 자꾸 제가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네. 또 우리 대이짱 선생님이 서운해하시니까 네, 바로 직접 하시겠고 바로 문 박차고 저 나갑니다. 예. 네. 자.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1조 2천억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도 약간 사기는 했습니다만 네, 좀 오늘 시장 어쨌든 코스피는 하락을 했죠. 예, 이번 주는 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약간 높게 노는 바람에 하락폭이 좀 깊었고 또 하루는 PPI, 생산자 물가가 좀 낮게 나와서 또 상승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10일 날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또 여당이 참패해서 앞으로 밸류 프로그램이 좀 동력이 약화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PBR 낮은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깊어졌고 또 지수사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지수가 약 하락으로 좀 마감했고 개인들은 그래도 한 5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아직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니스를 한 1조 5천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은 2조 1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오늘 보니까 어제 만기일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어제 같은 경우 만기일날 좀 많이 상승을 시키는 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선물이 한 1조 6천억 매도가 나오면서 2,681 이렇게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총선 이후 네. 밸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좀 사그라지는 거 아니냐 상승할 거라는 이런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 하루 그냥 해프닝 네 이 정도로 봐야 될지 예, 주식은 심리적인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밸류 프로그램 정도 뭐 상속세 세금 부분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지만은 밸류 프로그램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같은 경우는 그냥 시행할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약간 조정 후에 강하게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하락폭이 좀 깊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환율이 현재 보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6개월 이렇게 보고 주봉을 보는데 1,375원 이렇게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해서 지수가 좀 하락폭이 좀 깊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실적이 턴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현재 턴되는 업종이 보면은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19만 원 근처 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력주 역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상승으로 달리고 있고 또 미용 의료 종목이 최근에 좀 낙폭이 깊었다가 실적이 턴되는 이제 시장에서 반응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는 이제 섹터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상승, 좀 실적이 그동안에 실적과 관계없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오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그 핫한 주식이라고 한다면 전력주 같아요. 아주 급등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길게. 이 매도 시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전력주의 그 매도 시점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전력주는
처음에는 전력주, 변압기주가 이렇게 치고 나가다가 또 전선, 뭐, 콘데스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제 어떤 섹터가 소수 종목이 갈 때는 꾸준하게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섹터가 종목들이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늘어지면, 많아지면은 거기서 주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주는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좀 저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위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현재 현대 일렉트릭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이 현재 대장입니다. 어떤 섹터가 사회 산업 현상에서 실적이 턴돼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온다면은 그 섹터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력주 이런 섹터를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또 어떤 산업의 현상에서 실적이 턴된다면 그 업종이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했다가 그렇게 적용하면 되고, 현재 일렉트릭 이 종목이 대장이었는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섹터가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압축, 제가 말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 있을 때는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약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요 전력 섹터 종목, 호성중공업, 또 재롱전기,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은 아직도 차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보면서, 한 종목 보면 안 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아직도 보유해도 된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은 계속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자, 호성중공업도 역시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은 보유. 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20일선을 안 깨면 보유. 그 다음에 자, 재롱전기 같은 경우도 5일선이 뭐 10일선 돼도 나기 전까지 보유. 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은 5일선 종가상 안 깨면은 보유.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현재는 좀 매수 따라가기는 조금 위치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용 섹터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받고 바닥에서 이제 좀 터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흐름이 어떤지 좀 봐주시죠. 미용 섹터도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어디 마사지 저 어디 받으러 다닙니까? 얼굴 관리 어떻게 합니까? 피부는? 네, 오늘 얼굴이 보니까 약간 점점 빼가지고 테이프 좀 붙였습니다. 아니 저 여기 뭐 그 피부 치료를 받는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그 무료로 점을 20개 빼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무료는 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개를 뺐습니다. 저도 좀 빼야 되는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뭐 유럽, 또 동남아,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지금 미용 섹터가 예뻐지려고 하니까 이 업종 섹터 자체가 보니까 매출이 작년보다 올해도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나는 또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많이 조정이 왔다가 다시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쭉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번 주도 제가 파마리 서치 또 제시스 메디칼 이 종목을 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전 종목 이 정도 종목 저 원택도 약간 눌러줄 때 사면은 제가 볼 때는 다 이 업종은 작년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살랑 눌러줄 때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냥 계속 또 물타기 또 신규 매수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장 산업이라 봐야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바닥에서 터나고 있는 주식들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공격적으로 사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원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택 일본 보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 같지만은 가다가 이렇게 눌러주다가 가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갑니다. 시총이 좀 큰 종목 다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빨간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보다는 이렇게 음봉 거래량이 시총이 좀 크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줄 때 왜냐하면 이 업종 이 섹터가 이 종목이 실적이 턴되는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봉을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보다는 이렇게 눌러줄 때, 자, 이런 날도
분석이 끝났다면은 양봉 이날보다는 이날 약간 눌러줄 때, 현재 이런 정보도 매수하고 싶다면은 다시 눌러줄 때, 9만 9천 한 뭐 500원, 600원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눌러줄 때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그 아주 흐름이 좋았던 조선주 한번 볼까요? 그동안 좀 약간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완전 성장 산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낮은 단가에 배를 수주했다가 그것이 대부분 다 출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을 하는 것은 단가가 높은 고부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년 물량을 지금 수주하고 중국도 거의 도크의 110%, 우리나라 도크에도 110%, 그리고 또 친환경 또 이렇게 엔진을 이제 교체하면서 또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선박이 이제 이렇게 발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눌러줄 때 항상 이렇게 빨간불을 내고 거래가 터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눌러줄 때 왜 이 회사가 이 업종이 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2,000원 이상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선 정도 같은 경우는 또 이 종목은 유상증자 악재에 다 반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보유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신규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는 업종입니다. 예. 네. 어제 그 1조 이상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였거든요. 이 부분 좀 한번 봐주시죠. 예, 제가 삼성전자 원래 제 반도체 전문가는 또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시장 흐름 또 외국인 또 매매 추이 이런 거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수급이 따라준다면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보유자들은 그냥 당분간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총이 한 25%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많이 산다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밀하락하면 같이 이 종목을 끌어내립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뭐 신규 매수 또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업종이 워낙 사이클이 지금 이번에 AI 때문에 매출이 영업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10만 주에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 또 약간 위로 가도 매수, 뭐 신규 매수도 괜찮다. 보유자들은 그냥 장기간 가지고 간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위로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거의 2,900, 3,0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아 현대차는요? 기아차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현대차 지금 보는 차트는 현대차, 자 기아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다가 또 1분기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다가 지금 또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 하이브리드카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좋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이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위로 이렇게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는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좀 기다렸다가 현대차, 기아차가 약 여기서 위로 상승한다면은 매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회사 분석을 잘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몇 가지 뽑아봤는데 항상 공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매수해서도 안 되고 꼭 역배일 되면은 손절,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몇 가지 뽑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재갱 하이테크 종목인데 이 종목은 스마트폰 이렇게 폴드폰, 거기에 필름을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인데, 자, 주봉,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주봉, 주봉에서는 신고가,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가 돼 있다면은 그 종목은 신고가 근처에는 이렇게 많이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0,000이 안착한 후에 매수하면은 다시 위로 이렇게 많이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원 안착했을 때 매수, 또 9,900원, 9,800원 깨고 내려온다면은 손절, 성공하면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들고, 자, 인텔리언 테크라는 종목은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이런 종목, 업종인데, 이 종목은 자, 주봉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실적은 턴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제가 볼 때는 55,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성공한다면은 이렇게 한 77,000원, 75,000원 안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SK 오선 플랜트라는 종목인데, 강간 제조업, 뭐, 배도 부품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 풍력주, 자, 그리고 플랜트,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은 계속 턴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네. 굉장히 깊어서, 이 종목은 한 13,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하면은, 성공한다면은, 18,000원, 이렇게 하나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현대오토 앱이라는 종목,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실적이 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부분에 사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LS 머틀리어스 이 종목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를 저점을 깨면 손절, 자, 이렇게 잡고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자, 오리온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하락폭이 깊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11만 5천 원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원택, 뭐 제시스 메디칼, 이 종목도 좋아 보입니다. 자, 클래시스도 이 부근에 사면은 충분히 수익 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지수가 2,700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코덱스 레버리지도 이 부근에 사면은 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종목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는데 셀인 메이 뭐 시장이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좋고 미국이 현재 큰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 거의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사도 괜찮다. 그렇죠. 2,700 아래 뭐 얼마든지 사도 제가 볼 때는 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 플랫폼과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 주식들이 요즘 계속 조정을 좀 받아왔거든요. 하락을 받아와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외국인이 좀 사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한 1%대 상승했고 카카오는 0.4% 오히려 마이너스는 났습니다만 어쨌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리, 테무 쪽에 이렇게 네이버 쪽에도 그런 쪽에 매출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락폭이 굉장히 깊다가 이게 이제 지지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턴 했는데 최근에 리포트 보니까 실적은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실적이 작년에보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가 되고 제가 볼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지되면은 또 여기가 이제 저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상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만약에 내가 좀 손실폭이 크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수급 일단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 21선 위에 상승한다면은 좀 단가를 낮추는 주가 매수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자 카카오 등기 봅니다. 최근에 카카오 계속 좀 뉴스가 다른데 이렇게 현재 사용하는 우리가 인구들이 카톡 인구가 많이 줄은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텔레그램 쓰고 뭐. 텔레그램 쓰고 뭐 또 그런 쪽으로 또 유튜브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좀 하락폭이 깊은데 그러나 여기서 상승했기 때문에 보통 차트가 이렇게 역별되더라 하더라도 여기가 오면은 거의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수는 지금 안 됩니다. 역별 제가 말했던 죽음의 계곡에 이렇게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는 또 혹시 물렸다면은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매수는 항상 이렇게 이평선들이 주가보다 발 아래 있을 때 약간 공간이 열렸을 때 매수 현재는 약간의 조금 추가 하락 정도 보이고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다. 지금은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 예, 카카오는 좀 기다리고 네이버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지를 하긴 하고 사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흐름 보면서 네,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세트 함께해 주신 대이짱 김영옥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